있지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사냐라는 용병이 다음 주에 복귀할 것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제시카 선수가 그대로 출전을 합니다. 자, 제스 칼텍스 정재용 선수가 중앙, 백인하 선수 왼쪽으로 나옵니다. 나혜원 선수가 오른쪽, 제시카가 센터로 나오고 김민지가 왼쪽, 이숙자 센터, 남지현 리베로. 제시카가 이제 센터로 기용되는 것이 오늘 특징이라고 봐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윤혜수 선수가 왼쪽, 황현주가 오른쪽, 양효진 중앙, 태니가 왼쪽입니다. 염혜선 센터, 김수지 중앙, 신혜지 리베로. 가장 멤버가 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현대건설이죠. 그렇습니다.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네. 뭐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네. 공격 성능률이 높다는 것이죠. 자, 이 경기 주심에는 여자 심판이죠. 전영아 씨. 그리고 부심의 초청 심판 김석유 씨입니다. 자, 제시카가 오늘 센터로 기용됩니다. 바로 전 경기 흥국생명과의 마지막 세트부터 센터로 기용되기 시작했는데 저 선수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브라질에서 센터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날 본 결과에 따르면 스텝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뭐 양날개를 다 소화를 하면서 또 가운데까지 하셨다는 것 결국 장점을 살리면서 외국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조혜정 감독의 어떤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겠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시카가 어차피 좌우 공격수로서 공격 결정률이 떨어질 바에는 센터로 한번 기용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 벌써부터 했었는데 네. 지난 경기부터 한번 시험 가동을 해봤습니다. 자, 정재영의 서브, 짧은 서브 떨어졌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서브 득점. 정재영의 서브 득점 이번 시즌 다섯 개째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정재영 선수가 후위로 빠지면 리베로가 이제 교대를 할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뭐 여자 선수, 주부 선수 아닙니까? 네. 체력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시석공 케니. 케니의 득점. 케니 선수가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체력이 좋은 편이라고 현대건설의 체력 담당 트레이너가 얘기를 하던데요. 네, 단단한 근육질의 체격.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선수죠. 완전한 프로 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육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네.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강현주의 무회전 서브. 자, 시로 갑니다. 제시카 안쪽 가로막기 성공. 이번에 양효진 선수에게 걸렸습니다. 지금도 공격과 그리고 브로킹 서브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핸드캐피탈인데요. 정말 네. 좋은 점만은 다 골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효진 선수가 요즘도 성적이 아주 좋죠. 시로 갑니다. 제시카 그러나 받쳐 올라갑니다. 왼쪽 케니 직선쪽. 이번에는 직선쪽을 공략합니다. 자유자재입니다. 크로스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케니 선수입니다. 오늘도 케니와 양효진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네요. 같이 붙여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저 포지션 때 가장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자, 박현주의 날카로운 서브 득점에 에이스 박현주 이번 시즌 20개째 서브 득점. 박현주 선수가 이 서브 부분에서도 말이죠. 네. 지금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세트당 0.4개 한 경기에 하나 반 정도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서브가 상당히 정말 좋거든요. 네. 바꿔진 공인구에 대한 적응이 정말 빠른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황현주의 날카로운 서브 또 흔들립니다. 에이스! 에이스예요. 연속 서브 득점. 자, 정말 황현주 선수 뭐 이적을 했습니다만은 황현주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공격력도 좋고 서브도 좋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죠. 작전 시간 요청하면 조혜주 감독 지금 점수는 5-1로 벌어졌습니다. 랭크도 올려주면 여배수이가 자꾸 들어있는데 조금 내려야지 너만큼 찬스 만들어줘도 못 때리고 있잖아. 그런데 서브리시브 좋은 게 플레이를 하고 얘를 뒤로 끌어들이란 말이야. 속공은 서브리시브 위로 올려놔. 황현주 서브리시브 대신해. 처음에 건드리면 안 돼. 조혜정 감독이 이제 그 고백대로 말이죠. 결국 금년도 여자 배구 판도는 서브와 서브리시브에서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제스 칼텍스가 그 바로 그 부분에서 꼴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브와 서브리시브 정말 둘만의 관계입니다만은 네. 두 곳이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에이스! 연속 세 개째 서브 득점 황현주. 자, 이거 자, 여자 경기에서도 서브 득점 3연속 서브 득점 기록이 있나요? 있습니다. 한 세트에 황현주 선수 기록이 3개입니다. 자신의 타이 기록을 세웠어요. 네.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한 세트 최다 기록 자신의 기록을 깹니다. 아,
이번엔 좀 길었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봤던 황현주. 자, 그렇지만은 정말 저렇게 서브를 강하게 넣으면서 네. 기선제압하거든요. 서브가 가장 무기로 변화된 게 또 요즘 바꿔진 현대배구입니다. 이 현대와 도공이 잘 나가는 이유가 이제 서브가 있습니다. 석강! 백에이 석강, 양효진. 오늘 브로킹에 이어서 공격 득점도 하나 나왔습니다. 자, 김주화 선수가 또 서브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죠. 제가 여자 경기를 이번 시즌 두 번째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서브 리시브 형태에 대해서 포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신장이 작기 때문에 세 명 선수가 리시브하기는 좀 코트가 넓거든요. 지금 이제 일자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스칼텍스 세 명이. 네. 자, 김주아의 강 서브. 그러나 받쳐 올라갑니다. 왼쪽 오픈. 김민지 떨어졌습니다. 김민지 오늘 첫 득점. 이 제시카 선수가 득점이 잘 안 나오는 반면에 사실 이 김민재 선수가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지금 공격 성공률 35.1%는 뭐 그럭저럭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전방에 김민재가 왼쪽, 제시카가 센터, 이숙자가 지금 오른쪽에 이제 포징을 하고 있어요. 자, 왼쪽 오픈 갑니다. 케니 받쳐 올라갑니다. 왼쪽 김민재 브로킹 가운드. 현대의 좋은 기회. 석공 앞핀 맞았습니다. 자, 왼쪽에서 정면 대결 갑니다. 김민지 잘 맞춰갑니다. 자, C로 갑니다. 케니 안쿠 떨어졌습니다. 케니 선수의 발록 있는 공격이 또 통합니다. 8-3 테크니컬 타임아웃. 초반은 완벽하게 현대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까지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국 여자 경기도 서브리스브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1점부터 6점까지 연속 득점이 났거든요. 거기에 바로 황윤주 선수의 서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렇다면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네. 결국 3명의 지금 남자 시스템과 똑같은 포메이션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여자 배구가 과연 센터들이 리시브에 참가를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조혜정 감독이 사실 2라운드까지만 해도 서브 리시브 시스템이 제일 복잡한 팀이 바로 GS칼텍스였거든요. 네. 남지현 리베로 옆에 나란히 서서 수비하는 선수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김민지가 들어갔다가 정대영이 들어갔다가 또 배윤아도 들어가고요. 제시카도 서브 리시브에 가담하고 또 라이트 보고 있는 나혜원까지 서브 리시브에 가담하는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을 가져갔는데 결국 그것이 플러스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즌 준비를 위해서 네. 그 전에 준비가 되어야지 시즌 중에 변화가 오면은 팀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케니의 강 서브. 아, 날카로운 서브입니다. 다이렉트. 김수지의 직접 밀어넣기가 통했습니다. 서브리시브가 초반에 아주 많이 흔들립니다. 자, 이렇게 서브리시브가 흔들리면 사실 자신의 무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안 되면 공격을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리시브 또 좋지 않아요. 자, 중앙 제시카. 오래간만에 센터 공격. 그러나 브로킹 바운드. 이동 김수지 2단. 자, 기회는 다시 현대건설로. 자, 빠른 공격이 나올 것인지 세이석공 이윤에 속합니다. 김수지가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왼쪽으로 볼 올려주는 양동 작전이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네스 선수의 어떤 효과도 기대하는 것인데요. 네. 신장은 작지만 탄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케니의 서브. 강 서브. 또 깁니다. 길어요. 자, 오히려 현대의 기회. 유네숙 브로킹 막혔습니다. 자, 오른쪽 이동 김수지 쳐내기 성공. 노련하게 쳐내는 김수지. 이제 금년 들어서 강남대학교 2학년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세호 경기감독관의 제자인 셈인데요. 네, 그렇죠. 자, 뭐 눈물을 다 겸비할 필요는 있고요. 참 네. 조합입니다. 참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렇죠. 자, 케니의 강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이동 제시카. 그러나 파스 올라갑니다. 김주화. 그리고 이동 쳐내기 성공. 김민재와 1대1에서 김수지가 이겼습니다. 결국 모든 포지션이 있습니다만은 센터가 또 약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현대건설의 장점지만 센터진에 강하다는 것도 또 그 이유예요. 네, 사실 가장 좋은 무기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자, 리시브 됐습니다. 왼쪽 오픈 김민지 파고들면서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잘 파고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리시브가 안정이 되므로서 공격 그만큼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 안쪽으로 잘 파고들었습니다. 김민지가 살지 않으면은 지금 시스템에서는 GS 팔텍스가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제시카의 서브. 자, 무회전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C로 갑니다. 윤혜숙 막혔습니다. 정대영 선수의 가로막기 득점. 이번 시즌 15개째 가로막기 득점. 네, 정대영 선수가 이 브로킹 부분에서는 지금 6위를 달리고 있는데 한 경기에 1.6개 정도 하나 반을 조금 더 합니다.
자, 제시카의 무회전. 자, 리시브 흔들렸고요. 오픈. 윤혜숙 안쪽 밀어넣기 성공시키는 윤혜숙. 이렇게 해서 점수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8점차 13대5. 지금 토스가 안 좋은 것인데요. 잘 처리했죠? 참 노련해요. 네. 네. 그래서 참 경륜이 필요하고요. 또 젊은 선수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인배구 9년차 윤혜숙. 작년에 결혼도 했습니다. 시간차 막혔습니다. 위험합니다. 넘어왔습니다. 자, 현대 역습 뒤로 황현주. 그러나 배윤아가 잡았습니다. 다시 김민지 막혔습니다. 자, 이번에도 뒤로 이동 정대영. 그러나 브로킹 바운드. 현대 역습 황현주 1대1. 그러나 포인트가 됩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황현주. 조금 아쉬웠네요. 네, 볼은 좀 짧은 감이 있었습니다만은 한수 세트가 앞으로 많이 갔을 때 네. 볼이 길다 생각했던 황현주 선수가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었거든요. 황현주 선수가 2라운드 공격 성공률 45%였는데 3라운드 조금 떨어졌어요. 네, 40%로 떨어졌죠. 그렇죠. 자, 3로 갑니다. 윤혜숙 다이빙. 좋은 수비. 오픈. 배윤아. 그러나 역시 좋은 수비 나왔습니다. 백어택 캐니. 자, 역시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다시 밀어넣기. 배윤아. 뒤로 황현주 밀어넣기. 떨어졌습니다. 황현주의 밀어넣기 득점. 자, 14대6. 여자 선수들의 수비 포맷은 너무 사이드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줄일 것이냐 나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김수지의 서브 최근에 2라운드보다 3라운드보다 아까 훨씬 지금 좋아요. 훨씬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더토스 갑니다. 자, 연타 배윤아 다시 올라갑니다. 뒤로 아그나. 아, 더블 컨택 캐니. 네, 범실이네요. 토스 과정에서 더블 컨택이 나왔습니다. 콜롬비아 특급 캐니 몬타니와 함께 한국에서 여자 배구를 흐르가고 있습니다. 이숙자 세터의 서브. 리시브 잘 맞댔습니다. 석동. 그러나 토스 배달 사고 나네요. 염혜선과 양유진이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염혜선 세터의 토스 범실. 염혜선 선수가 어떤 이중적인 모션을 쓰다 보니까 네. 타임이 조금 늦어졌어요. 8대14. 역시 무회전 서브. 석동 비석동 양효진. 지금 신장이 토스가 빠른 템포로 올라갔는데 양효진이 그래도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빨리 올라오는 건 사실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신장이 좋기 때문에 네. 결국 네트 쪽으로 올라오거나 내려오면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윤혜숙의 서브. 아, 좀 짧았습니다. 윤혜숙의 서브 범실. 9대15. 많이 뒤지고 있는 제스칼텍스. 네, 정대영이 후위로 빠졌습니다. 정대영의 서브. 짧은 수업. 아,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정대영의 서브 범실. 정대영은 우리나 서브에서 하나 있었습니다. 16대9.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역시 현대건설이 앞선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주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네. 네트 싸움에서는 지금 완벽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 7연승을 내달리던 현대건설이 그만 도로공사라는 걸림돌을 맞이해서 8연승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시 승수를 쌓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오늘 그래도 최근에 성적이 안 좋은 GS를 맞기 때문에 오늘 황현주 감독이 상당히 자신감 있는 듯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뭐 2위와 승차가 정확히 뭐 한 3경기 반 정도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 그 정도 이제 멀찌감치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결국 승수를 쌓아가면서 안정권으로 가면서 1위를 이제 고착화시키려고 하겠죠. 네. 자, 언덕길을 신나게 올라가다가 그만 도공이라는 과속 환기턱에 걸렸다는 얘기가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초반부터 아주 신나게 또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네, 달려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황현주의 서브. 서브도 좋은 선수. 강수 서브. 그러나 좀 짧았습니다. 황현주의 서브 범실. 그러나 이 1세트에 연속 3개 서브 에이스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 세트 지금까지 타이 기록. 오늘 1세트에 하나만 더 나오면은 자신의 새로운 기록을 세웁니다. 자, 리시브 흔들립니다. 왼쪽 오픈 캐니. 아, 터치아웃. 캐니의 장점이 바로 저것이죠. 예측 불허의 코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측 불허와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결국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아주 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수비수 입장에서 참 곤혹스럽죠. 어느 방향으로 잘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비석공 제시카 그러나 받쳐 올라갑니다. 길게 캐니 그러나 이숙자의 디그 오픈 나혜원 스파이크 다시 잡혔습니다. 백어택 황현주 브로킹 바운드 다시 제스칼텍스의 좋은 기회 나혜원 정면 대결 막힙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갑니다. 김민지 연타 또 막혔습니다. 가로막기 김수지 연타로 리바운드 플레이를 아마 시도했던 것 같은데 네, 김수지가 속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좁혀야 될 상황과 또 멀리 벌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네. 네트 쪽에 붙는다면 커버 플레이 하는 선수들이 더욱 밀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작전 시간, 조혜정 감독의 작전 시간입니다. 더더군다나 경대 같은 경우에 복귀 높은데 앞에 까만을 쳤다고 했는데 제시카, 너 속공하고 복귀 하나가 오는데 일로 때려야 돼, 일로 때려야 돼. 복귀 없는데도 때려줘요, 상대 복귀 하나인데. 자, 마지막 작전 시간을 모두 사용한 조혜정 감독. 조혜정 감독이 지금 사냐를 오늘 아침에 2차 테스트하고 어제 아침에 1차 테스트하고 사실 지난 목요일 저녁 늦게 도착했거든요. 네. 사냐 선수가 그래서 1, 2차 테스트를 마쳤는데 5년 전에 이제 그 무릎 십자 인대 수술을 한 거 이외에는 메디컬 테스트에 걸릴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자, 미러너키 캐니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무사히 아마 계약까지 가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나머지 플레이오프에까지 진출하려면은 네. 12경기 남은 중에 최소한 10승을 해줘야만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2승 10패 하다가 네. 데스티니가 오는 바람에 14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걸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나혜원 떨어졌습니다. 나혜원의 연타. 조혜정 감독이 항상 나혜원에게 하는 소리가 바로 좀 스피드를 좀 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느린 게 좀 흠이죠, 나혜원 선수.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여자 경기 준비를 하면서 네. 여자 선수들도 볼 잡는 시간을 줄이면서 체력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근력을 강화시켜서 스피드를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최유리의 서브 오픈 캐니. 자, 아 그러나 떨어지네요. 캐니 선수의 앵글샷 통했습니다. 아짝 틀어졌습니다. 20대 11. 거의 뭐 더블 스코어가 됐네요. 네. 여자 선수들은 감각은 참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를 강화하는 측면의 훈련을 좀 훈련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박슬기를 전방에 투입하는 황현주 감독의 의중이 무엇일까요? 박슬기 선수도 신장은 크지 않습니다. 176cm. 그러나 서브가 조금 길었습니다. 캐니 12대 20. 박설기 선수가 지금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네. 많은 경험을 또 축적시킬 필요가 있겠고 공격 성능도 좋아요. 제시카의 서브. 자, 리시브 잘 됐습니다. 세석공 떨어졌습니다. 박설기. 이제 프로 2년차 접어드는 선수. 중앙여고 출신 20살. 주니어 대표도 지낸 바가 있습니다. 3세 때는 뭐 저 선수가 무조건 주전으로 들어오죠. 네. 위인 선수가 못 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뭐 13경기에 24세트를 소화를 했습니다만은 네. 25번째 세트네요. 그렇죠. 자, 석공! 정대영 그러나 받쳐 올라갑니다. 석공! 아, 나갔네요. 조금 빗맞았네요. 김수지 선수의 범실. 그러나 김수지 선수가 상당히 요즘 호조를 보이고 있죠. 2라운드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32.8%였는데 3라운드 아주 좋아졌어요. 네, 52%가 넘거든요. 그렇죠. 석공! 김수지 저 보십시오. 김수지의 백에이 석공이 통했습니다. 오히려 양의진 선수가 2라운드보다는 3라운드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네. 김수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한 선수가 안 좋아지면 한 선수가 그것을 메꿔주기 때문에 네. 현대건설이 변함없이 쭉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하영 선수가 핀치 서브로 들어갔습니다. 서브가 아주 좋은 선수. 오하영 프로 3년차 21살 한일여고 출신 자매 선수입니다. 대각적으로 자, 백어택 김민지 오래간만에 풀공 끌으나 캐니의 멋진 대구 박슬기 안정. 아, 들어가자마자 잘해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2년차 선수 서구 공격 성공률로 보면 40%가 넘거든요. 네. 41.57%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자 선수 왼쪽 공기수는 참 좋은 선공인데요. 좋은 공기 바로 저는 뒷끝 부분에 떨굴 수 있는 좋은 테크닉.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신장 크지 않습니다만은. 오하영의 서브. 자, 최유리 리시했고요. 도망갑니다. 정대영 브락 아웃. 박슬기와 1대1에서 정대영이 노련하게 쳐냈습니다. 이번에는 언니가 이겼습니다. 자, 최유리가 다시 빠졌습니다. 나혜원이 전방에 들어갔습니다. 나혜원, 배윤아, 아, 그리고 정대영 선수가 전방에 있습니다. 이숙자에서 뭐 무회전 서브. 자, 브로킹 이럴 때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꽂힙니다. 양효진의 공격이 통합니다. 오늘 1세트에서 4득점. 세트포인트 24-14. 양효진 선수의 신장을 이용하는 센터에서의 높은 공격, 개인 공격이나 마찬가지죠. 네. 상대 허를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렇죠. 자, 박슬기의 강 서브. 다이빙 잡아냅니다. 오픈 배윤아 브락 아웃. 사실 배윤아 선수가 여고 3학년 때 좌우 공격수를 국가대표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요. GS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동안 센터로 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센터와 높은 공격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스텝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강수업 정대영. 자, 어디로 갑니까? 왼쪽에. 자, 케니 밀어넣기. 그냥 다이빙 배윤아. 오른쪽 나혜원 스파이크 막혔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마지막 제시카. 제시카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자, 이 제시카 선수의 공격 지금 첫 득점이에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겨우 센터에 포진하면서 속공 득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겠지만요. 네. 결국 지금과 같이 뭐 기회가 된다면 가운데서 높게 놓고 때릴 필요도 있어요. 사실 브로킹에도 좀 네. 기여를 좀 해줘야 됩니다. 키가 크니까. 자, 황현주 안죠. 황현주의 마무리 득점. 이렇게 해서 25-16. 첫 번째 세트는 25-16으로 현대건설이 여유있게 따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1-0.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현대건설. 아직도 푸른 실을 모르고 있는 제스카 잭스입니다. 공격 득점에서 10득점, 뭐 일방적인 페이스였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다시 수원체육관입니다. GS칼텍스와 현대건설, 현대건설과 GS칼텍스. 1세트는 일방적으로 현대건설이 따냈습니다. 자, 1세트 GS칼텍스의 페인 뭐 아주 특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공격을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리시브가 필요합니다만 리시브가 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공격 성공률을 만들어 성공을 만들지 못하면서 쉽게 내줬어요. 반면 현대캐피탈, 현대건설 아주 쉽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 서브 리시브가 잘 안 됐을 때 2단 토스를 올려주면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GS 칼텍스의 전력으로는 그런 해결사가 없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공격 성공률에서 보면은 현대건설이 57.58%, 네. GS가 23.08%, 거의 뭐 두 배 이상의 성공률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해결사 부재가 그래서 큰 문제인데 이제 사냐라는 용병이 와서 이제 계약만 하면은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달라질 겁니다. 자, 석강 제시카. 자, 윤혜숙이 잡아냈습니다. 기회는 다시 제스 갈텍스로. 자, 제시카가 좀 더 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석강. 그러나 또 잡혔습니다. 오픈 캐니 브라킹. 이번에 제시카가 한 건 했습니다. 아, 이제 장신 선수기 때문에 저럴 때 이제 기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가운데로 옮긴 이후의 역할이거든요. 네. 자, 브로킹 득점도 좀 많아줘야 되겠지만 속공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 세트는 14개째 가로막기 득점. 자, 배윤아의 짧은 서브. 자, 속공 양윤아. 아, 양효진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양효진 선수가 오늘 5점. 팀내 공격률이 점유율이 약 17.6%. 지난 시즌보다 약 1% 가까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네. 공격을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황현주의 서브. 예리한 서브. 자, 뒤로 나혜원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 잘 쳐냈네요. 케니와 양효진. 아주 높은 브로킹 벽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나혜원이 아주 잘 쳐냈습니다. 오늘 2득점. 전 고려증권 나정준 씨의 장녀죠. 네. 신장은 참 좋은데 스피드가 조금 좀 아쉽습니다. 나혜원의 서브. 자, 리시브 또 흔들립니다. 자, 양효진 잡아냅니다. 자, 김민지 쪽으로. 김민지 밀어넣기. 그러나 여유있게 잡아냅니다. 다시 양효진. 자, 뒤로 김민지 스파이크 득점.
김민지가 오늘 3득점째. 네, 3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GS 칼텍스가 추구해야 될 그런 플레이가 하나 나왔거든요. 김민지가 그나마 잘해주고 있는 것이 지난 시즌에 공격 성공률이 31%였는데 이번 시즌 그러나 많이 올라갔어요. 네, 35%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자, 나혜원의 서브. 아, 조금 길었네요. 나혜원의 서브. 다시 공 바뀐 이후에 볼 컨트롤 때문에 상당히 고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GS 칼텍스라고 서브를 잘 넣지 말라는 법이었거든요.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서브가 약해요. 네네. 자, 왼쪽 오픈 김민지. 자, 같이 올라갑니다. 자, 정면 대결 캐니. 아, 이번에 조금 비껴나갔습니다. 캐니의 범실. 자, 캐니도 제스카 선수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저런 것이 이제 간접 효과죠. 그렇습니다. 직접 브로킹 득점은 아니더라도 네.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 자, 이동석 공 통합니다. 김수지 선수의 이동석 공. 저것이 이제 조금 더 도망가면 이동 공격으로 잡히는데 지금은 이제 석공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케니의 서브. 결국 리시브도 정확하니까 네. 센터진의 공격점을 좀 높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초반 팽팽합니다. 케니의 서브. 자, 리시브 됐습니다. 자, 정대영. 신예지의 니구. 자, 기회는 GS 칼텍스로. 자, 다시 정면 대결 갑니다. 두 명이 떴습니다. 2인조 브로킹. 그러나 잘 때렸던 김민지 라스트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정대영이 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석공 성공. 결대를 아주 공격 잘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프리존 쪽으로 나갔다가 방어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틈을 타서 석공으로 가져갔거든요. 네. 선택은 적절했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석공 적중률이 높거든요. 상대방 전열이 아직 정비가 안 됐을 때. 네. 자, 김민재 서브. 아, 이게 뭡니까? 흔들립니다. 자, 기회는 다시 GS 칼텍스로.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자, 비석공 배윤아. 아, 그러나 빗 맞았습니다. 캐니 터치아웃. 지금 6대3으로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상황인데 한 점차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결국 공격 결정력을 높이는 팀이 지금 승리를 앞서가는 모습인데요. GSK 칼텍스의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배윤아 선수의 이제 스텝 같은 것이 말이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조금 좀 어설퍼요. 아, 또 리시브 흔들리죠. 정대영 연타. 자, 동점기에 왔습니다. 윤혜숙 밀어때립니다. 그러나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윤혜숙의 공격 범실. 사실 배윤아 선수가 지난 여름에 이제 무릎 연골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부상을 당해 놓으면은 부상 부위가 신경 쓰이니까 사실 자꾸 주춤주춤 하거든요. 자, 석공 김수지. 그러나 잡혔습니다. 나혜원 스파이크 브락 아웃. 조금 살아나네요. GS 네. 칼텍스요. 결국 안정된 수비, 정확한 연결만 된다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배윤아 선수가 전방에 있고 정대영도 전방에 있습니다. 자, 황현주. 자, 브로킹 바운드 됐습니다. 1대1 쳐내기 성공. 이번에는 윤혜숙과 나혜원의 대결. 나혜원이 이깁니다. 테크니컬 타임아웃. 네, 8대4로 GS 칼텍스가 오래간만에 앞선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GS 칼텍스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2승 10패를 하다가 데스티니라는 미국 선수를 불러들여서 연속 14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시즌 지금 GS 칼텍스가 2승 7패를 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저녁에 크로아티아 특급용병 이태리 페루지아에서 뛰고 있던 이 사냐 선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선수가 오히려 지금 흥국생명에서 뛰고 있는 크로아티아 용병 미아 선수보다 파워가 더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네. 계약이 되면은 빨리 적응을 해서 이제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제시카가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뭐 조혜정 감독이 신중하게 인터뷰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네. 두고 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만나 보니까 조혜정 감독도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흡족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신장은 186인데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188로 2cm가 더 크더라는 얘기. 골격이 거의 뭐 남자 골격처럼 크다는 그런 얘기. 네. 네,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황현주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범실. 황현주의 범실. 자, 브레이크 좀 가져왔거든요. 네. 자, 일단 9대4로 앞서고 있는 GS 칼텍스. 이숙자의 서브. 아, 무회전 서브입니다.
한손 토스 밀어넣기. 자, 잡혔습니다. 다시 존기패 중앙 정대영 밀어넣기. 끝나 염에선에 뛰고 오므러블 기회는 다시 제스 칼텍스로. 자, 정대영 선수 석강 통합니다. 아, 염에선 아, 이숙자와 정대영 선수 호흡이 아주 잘 맞습니다. 원래 저 두 선수가 현대건설에서 뛰다가 이적훈 그렇죠. 선수 아닙니까? 네. 호흡이 잘 맞아요. 이번에는 황현주 감독의 작전 시간. 분위기는 GS 칼텍스. 1세트와 완전히 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게 질책은 하지 않는군요. 황현주 감독. 네. 사무질을 지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지금 머리가 좀 띵하겠죠. 그렇죠. 잠도 못 자고. 자, 이숙자의 서브 역시 무회전 서브. 자, C로 갑니다. 윤혜숙 안쪽 윤혜숙의 공격 통합니다. 오늘 3득점. 윤혜숙 선수가 걱정스러운 것은 1라운드보다 2라운드, 2라운드보다 3라운드, 라운드가 갈수록 공격 성공률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 네, 26%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잡혔습니다. 아, 뒤로 황현주 스파이크 떨어졌습니다. 황현주의 득점. 네, 윤혜숙 선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윤혜숙 선수가 공격 성공률은 떨어집니다만은 사실 25분에 45.2% 좋은 성공률 그리고 점유율도 37%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분명히 굳게 자리하고 있어요. 사실 현대건설의 우렁각시죠. 꾸준 일을 다 해주는 우렁각시입니다. 석공 나혜원 그러나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정대영 연타. 자, 현대건설의 좋은 기회 양효진 아 나가네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양효진의 범실. 자, 이번 세트 벌써 범실이 4개가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지금 강하게 선수들이 지금 양효진 선수가 어필을 했거든요. 자, 주심이 부심과 선심을 불렀어요. 자, 맞고 나갔을까요? 그대로 나갔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 나혜원 선수가 1대1로 따라붙었는 지금 맨투맨 브로킹이거든요. 글쎄요. 네. 화면으로 보기에는 나갔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안 맞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천영아 심판. 아, 지금 아,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황현주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여기서 사용하는군요. 자, 맞고 나간 것인지 에, 그대로 나간 것인지에 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이었습니다. 양효진과 나혜원의 1대1 대결에서 여기서 말이죠. 손가락이 흔들렸습니까? 그대로 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네. 조금 흔들린 것처럼도 보이는데 어떻게 판정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림이라면은 비디오 네. 판정하는 데는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세호 감독관이 이제 곧 발표를 합니다.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양효진의 득점. 네. 자, 선수들은 뭐 끝에서 가장 잘 알아요. 네. 자,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손가락 하나, 새끼손가락 하나만 맞는다면 심판으로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가장 어려운 분야죠. 네. 자, 김수재 서브, 요즘 서브 컨디션도 좋습니다. 자, 도망갑니다. 백에 이석공, 라스트 양효진 잡혔습니다. 자, 왼쪽에서 정면 대결 배윤아 안쪽 길게 잘 때렸네요. 네, 배윤아 선수로 하나 왼쪽으로 잘 옮기면서 네. 왼쪽 첫 공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 선수가 여고 3학년 때 어떤 그 스텝 같은 것만 살아나면 상당히 좋은 좌우 공격수거든요. 네, 마지막 스텝이 좁거든요. 그렇죠. 자, 리시브 좀 길어요. 다이렉트 제시카 서브 리시브 흔들기는 현대건설 제시카의 득점. 배윤아 선수가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실을 됐어. 같은 네. 이후에 포지션이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시작부터 왼쪽으로 갔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훨씬 성장을 했을 겁니다. 네. 양효진. 자, 2단 라스트입니다. 현대건설 공격 옵션 많습니다. 뒤로 갑니다. 1대1 황현주 안쪽 떨어집니다. 황현주가 이겼습니다. 백도수가 아주 상당히 빨리 올라갔습니다. 네, 황현주 선수가 뭐 스피드 면에서는 국내 선수 중에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손목을 잘 돌리기로는 뭐 둘째감 서러워할 선수죠. 네. 남자 선수보다 오히려 손목을 더 잘 돌리는 것 같죠. 자, 윤혜숙의 서브 긴 서브. 자, 비석공 제시카
떨어졌습니다. 제시카의 득점. 한국에 와서 이 브라질에서만 뛰다가 외국 생활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제시카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실력의 60-70%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선수예요. 네. 아, 에이스 배윤아 서브 득점. 잘 풀리는 제시카 잭스입니다. 첫 시타고 완전히 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6개째 서브 득점 배윤아.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브 리시브 범실이 없고요. 네. 서브가 좀 강해지고 리시브가 대부로 해서 모든 선수가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왼쪽 오픈 케니 브로킹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케니. 자, 남지원 리베로 좋은 수비였습니다. 나혜원 브락 아웃되느냐? 자, 브락 아웃된 것 같은데. 네. 아, 나갔다고 판정이 되는데요. 나갔다고 판정을 하나요? 아, 글쎄요. 조혜정 감독이 비디오 판독 결정 안 합니다. 나혜원의 범실로 그대로 기록이 되네요. 한현주의 서브. 자, 리시브 됐습니다. 김민지. 자, 오픈 캐니. 터치아웃. 14대 10, 10대 14. 높은차로 추격하는 지연대건설. 케니가 어머니와 남자 동생이 와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다가 네.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조금 외로움을 좀 탈만도 한데 오늘 뭐 경기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작전 시간 조혜정 감독. 배우나 결정적인 결정을 내줘야지. 가봐자 가봐자 괜찮아. 자 살아봐라. 살아 빨리 해야 돼. 진짜 안 돼. 높이 높이 안 돼. 뭐 조혜정 감독뿐만 아니고 모든 감독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역시 서브 리시브와 서브 노루입니다. 이번 시즌 여자 배구 네. 1세트는 현대건설이 서브가 제스칼텍스 수비를 많이 흔들었고 2세트는 오히려 제스칼텍스 서브가 괜찮게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세트로 서브 득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좀 리시브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대건설이에요. 그렇습니다. 황현주의 서브 짧은 서브입니다. 자, 세석동 김민지 안쪽. 자로 잰 듯이 아주 정확하게 뒷끝 부분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지 선수에게 완벽한 타이밍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네. 자, 양팀 수비수가 들어갑니다. 황인주 대신에 오하영이 서브 리시바로 들어갔고요. 최유리가 서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스칼텍스. 최유리 선수는 성인배구 8년차 26살 마산제일여고 출신. 자, 긴 서브. 아, 너무 길었습니다. KB의 서브 범실. 자, 11번째 세트 들어오면서 뭐 서브 선수를 자극해서 되면서 서브 득점을 두 개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혜정 감독이 사실 경기 감독관 시절에 상당히 이상이 높았거든요.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이러면 안 된다. 네. 많이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민지 브라킹! 이번에 여배선 세트에게 잡혔습니다. 이번 시즌 11개째 가로막기 득점. 속점차. 네, 여배선 선수가 세트플레이가 되지 않더라도 네. 이중 모션을 쓰면서 브로커를 많이 흔드는 모습이거든요. 네. 자, 양효진의 서브. 자, 배윤아가 리시브했습니다. 오픈 김민지. 자, 다시 받쳐 올라갑니다. 석공. 자, 정면 대결 갑니다. 2인조가 뜹니다만은 연타. 백어택. 자, 멋진 수비 최유리. 왼쪽 오픈 김민지. 아, 이번에 손끝 보고 때려쳤습니다. 네, 맞고 나갔죠. 네, 김민지의 득점. 테크니컬 타임아웃. 16-12 넉점차 제스칼텍스가 앞선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살짝 맞고 나갔네요. 김수진 선수 손끝. 사실 제스칼텍스의 배구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그 도미니카의 데라크루스, 작년에는 미국의 데스티니 이런 한방이는 선수를 불러다가 한쪽으로 몰아주는 소위 말하는 그 뻥배구라는 거 그런데 많이 의존을 해서 그런 대로 성과를 얻었었거든요. 네. 근데 조혜정 감독의 이상은 절대로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지론을 갖고 있었고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선수들이 쫓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점진적인 개혁이 좋다는 것인데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점진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한꺼번에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엇부터 바꿔나갈 것인가 순위를 정한 다음에 중요성을 정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막 그런 점진성이 가장 이상적이죠.
뭐 정치 사회적으로도 사실 급진적인 개혁은 항상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인데 네. 조혜진 감독이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만 치고 쳐서 선수들을 좀 바꿔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워낙 타성이 되다 보니까 그 타성이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말이죠. 네, 시간은 좀 필요하죠. 네. 자, 제시카의 서브. 자, 오픈 캐니. 그러나 제시카의 디고 김민지 스파이크 브로킹 바운드. 현대건설의 역습. 다시 C석광 브로킹. 이습자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김수지의 연타. 다이빙 떨어졌습니다. 김수지의 드랩프레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김수지 선수와 양현주 선수들이 가운데 플레이를 하면서도 높은 공격 성공이 좋다는 거, 그것도 장점 아닙니까? 네. 자, 캐니가 다시 서브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점 차입니다. 아, 에이스! 차로 잰 듯이 아주 절묘한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즌 16개째 서브 득점. 아, 똑 떨어지네요. 아, 정말 정확했습니다. 일부러 늘어면 서른 서브 넣기 어렵죠. 아, 힘들죠. 강 서브 네트 맞고 이번에는 벗어납니다. 캐니의 범실. 다시 석점차 17-14. 김민지 선수가 서브 넣으러 들어갑니다. 자, 염혜선 세터가 세터 고정이거든요. 위치가 전입니다. 아, 좀 길었어요. 김민지 두 점 차로 추격하는 현대. 황현주가 다시 전방에 복귀합니다. 염혜선 세터도 서브가 은근히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이 프레송 서브인데요. 자, 뚝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잡았습니다. 석공 정대영. 염혜선의 디그. 윤혜숙 빈자리 들어갔네요. 지금 왜 프로킥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게요. 아, 그래서 오버넷을 선언합니다. 윤혜숙 선수가 오버넷을 했어요. 아, 넘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대영 선수가 프로킥에 가담하시고 빨았군요. 아, 빠졌군요. 오히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저것도 어떻게 보면 노렴이죠. 그렇죠. 네, 오버넷 범하고 있는 네, 윤혜숙이었습니다. 자, 이숙자의 서브. 자, 시간차 황현조. 남지현 리베로의 디그. 그러나 선수끼리 부딪혔습니다. 황현주의 시간차가 통합니다. 황현주 선수가 지금 시간차 부분에서 지금 4위를 하고 있는데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54.9%니까요. 한 경기에 약 3개 정도의 시간차 득점이 있습니다. 네. 아마 시간차 공격을 하고 있으면 빠른 발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렇죠. 그 스피드를 이용한 시간차 공격이 상당히 성공률이 좋습니다. 네. 자, 박슬기가 들어갔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짧았네요. 박슬기의 서브 범실. 1세트 마지막에 박설기가 들어가서 상당히 재미를 봤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불발이었네요. 네. 자, 19-16. 네. 뭐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가시권이거든요. 그렇죠. 자, 정대영의 서브. 정대영 선수의 서브는 그렇게 강한 서브가 아닙니다. 점핑 서브. 잘 받쳐 올라갑니다. 백어택 캐니. 아, 예리하네요. 날카로워요. 캐니 선수가 프리 공격 분야에서도 지금 4위, 약 39%의 성공. 3경기의 프리 공격 득점이 3.3개 정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총 2경기 전엔 43개 득점을 했었죠. 네, 자, 윤혜숙의 서브 잘 받쳐 올라가고요. 다시 제시카 통합니다. 제시카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제시카 선수는 지금 사실 사냐 선수가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 경기를 만약에 리플레이에서 다시 본다면 통역은 알려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왼쪽 오픈 캐니 나갔습니다. 캐니의 득점. 두 점차 바짝바짝 추격하고 있는 현대건설. 이렇게 되면 우리 GS 칼텍스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앞서다가 바짝 추격을 당하고 있는 GS 칼텍스. 황현주도 서브킬이 있는 선수. 강서브 잡혔습니다. 석공 제시카. 그러나 받쳐 올라갑니다. 좋은 기회 캐니. 자, 김민지가 속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브로킹. 양효진 한 점차. 오늘 브로킹 2개. 이번 시즌 44개째 가로막기 득점. 조혜정 감독이 아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승자 세터에게 지금 뭔가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왜 바로 거기다가 토스를 해주느냐는 그런 질책 같은데요. 네, 얕은 쪽도 있었는데 하는 네. 그런 지적이죠. 그렇죠. 자, 황현주의 서브 다시 날카롭습니다. 잡혔습니다. 시석공 김민지 다이빙.
자, 동점 기회 캐리 나갔네요. 나갔네요. 여기서 동점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캐니의 범실. 자, 지에스카 텍스는 아주 행운의 득점이거든요. 네, 두 점차. 네, 오늘 현대건설의 CEO가 직접 나와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바쁜 가운데서도 직접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짧은 서브입니다. 잡았습니다. 석공 양효진. 그러나 이번에도 범실입니다. 안 맞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연속 범실 현대건설. 이렇게 해서 석점차 일단 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GS 칼텍스. 그렇습니다. 지금 행운이 따라주고 있는 두 번째 세트거든요. 네. 작전 시간 요청하고 있는 황현주 감독. 저 엔드라이트 나가 준비하고 있는데. 자, 막 우리가 게임에 수비대가 올라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야? 우리 자체 범실이 나오니까 못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가 되는 때는 자기한테 올라오는 골들을 갖다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문용관 뭐 해설위원께서는 뭐 남자 선수들만 지도를 해보셨는데, 네. 여자 선수들 지도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어떤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인 네. 그 변혁이 네.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자, 어렵게 그러나 범실입니다. 지금 사실상 서브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나영 선수. 네, 그렇지만 또 현대건설의 범실로 아마 기록이 될 거예요. 두 번째 터치 상황에서 범실이 됐기 때문에요. 네. 사실 넘길 수가 없는 볼이었거든요. 네, 안테나 밖으로 나갔죠. 그렇죠. 앞으로 두 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스 나현의 짧은 서브, 좋은 서브였습니다. 왼쪽 오픈, 캐니 빈자리 떨어졌습니다. 캐니의 노련미입니다. 자, 김주환 선수가 서브 누르러 들어가고 양유진을 뺍니다. 네, 목포해상 출신의 신입생 선수. 이 목포해상 정진 감독이 자신이 길러낸 선수 가운데 서브가 가장 강하다고 늘 자랑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서브 이슈가 네. 많습니다. 아홉 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김주환 서브. 강 서브. 그러나 잘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 김민지. 자, 김주환가 잡았고요. 오픈 캐니 스파이크. 아, 12점 차거든요. 네, 아직 모릅니다. 네, 김주하 선수가 만약에 서브 범실을 하지 않고 강한 서브 세트 프레임만 흔들어 온다 해도 또 모릅니다. 자, 지금 후방에서 배유나와 남지현 리베로가 서브 리시브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나이원 쪽으로 서브를 때렸던 김주하 선수인데 네. 너무 짧았어요. 김주하의 범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포인트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처럼도 보이는데 제시카 칼텍스. 그렇습니다. 자, 제시카의 서브. 리시브 완벽했고요. 도망갑니다. 김수지 이동. 이동 공격 중합니다. 자, 김수지 선수가 지금 외발도 외발 한 다리를 점프를 하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안쪽으로 들어대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아주 깊은 각이 나오네요. 이번 시즌에 한 경기에 약 7점, 8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8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을 넘었습니다. 자, 세석공 김민지 타치아웃 마무리 득점 김민지 손에서 나옵니다. 25-22 두 번째 세트는 25-22로 GS 칼텍스가 따내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역시 서브와 서브 리시브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GS 칼텍스가 두 번째 세트에서는 리시브 성공률이 좋아졌고 네. 공격의 패턴이 발현이 됐거든요. 서브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자, 여기는 다시 수원체육관입니다. 아, 승부는 원점, 세트스코어 1-1에서 다시 현대건설과 GS칼텍스가 3세트에서 맞붙습니다. 자, 지금 이 범실이 말이죠. 현대건설이 5팀 가운데 제일 많은 팀이고 네. GS칼텍스가 두 번째로 이제 적은 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범실 차이에서 오늘 좀 승부가 좀 제법 많이 갈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현대건설이 8개 범실을 냈고요. GS는 하나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주 쉽게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세트에서도 범실이 현대건설이 10개, GS가 4개를 범했거든요. 네.
자,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좀 점수만 줄인다면 팀이 더 단단해지겠죠. 그렇죠. 자, 3세트에서 외국인 선수 대신에 국내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정희가 들어왔고요. 자, 시간차 황현주. 황현주 시간차 공격으로 팔문을 열기 시작하는 현대건설입니다. 박슬기 선수가 현대에는 외국인 선수 대신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브를 놓고 있습니다. 케니 선수와 제시카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박슬기 서브. 자, 뒤로 갑니다. 나혜원. 아, 황현주 스파이크 브락 아웃. 의도적인 쳐내기 통했습니다. 네. 어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황현주 선수가 남자 선수 맞고 손목 좋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지금도 손목을 이용해서 회전을 많이 걸리면서 프로킹이 맞으면 굴절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 가운데 최고의 행동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박슬기의 서브가 이번에는 조금 길었네요. 남지현 선수 리시브 정확 2500개 지금 몇 개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달성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자, 왼쪽 갑니다. 김민지 스파이크 브락 아웃. 역시 쳐내기 성공. 김민지가 오늘 모두 7점. 이번 시즌에 경기당 13점이 넘거든요. 네. 지난 시즌에 12점이 약간 안 됐는데 득점이 많아졌는데 오늘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좀 내줘야 되겠습니다. 자, 긴 서브. 아, 좋은 서브였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대윤아의 서브 범실. 조혜정 감독이 네. 초반에 시행착오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술을 다시 짜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서브 전술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서브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김수지의 서브 벗어나죠. 역시 깁니다. 네. 플랫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들이 가장 좋은 서브를 구사하려면 네트를 거치지 않고 네트를 통과할 때 가장 얕게 하는 것이 볼의 네. 변화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프레서브도 좀 스피드가 있는 프레서브가 있고 좀 느린 프레서브가 있는데 자 이번에 자 잡혔고요. 자, 시간차 윤혜숙 안쪽 날카로운 시간차 공격. 자, 윤혜숙은 뭐 정면 대결보다는 저런 시간차로 이제 그 이용을 한 것이 훨씬 적중률이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트플레이 때 윤혜숙 선수를 더욱더 활용한다면 성공률은 올라가죠. 네, 4-3 황현주의 날카로운 서브 에이스. 공이 4개째네요. 자, 황현주 선수가 오늘 서브에이스 4개를 기록합니다. 황현주의 개인 기록을 보면은 한 경기 서브에이스 제일 많았던 것이 6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세트 한 4개까지 나오지 않아 싶었거든요. 네. 자, 오늘 1세트에서 자신의 한 세트 최다 서브에이스 3개 타이 기록을 세웠고 2개만 더 하면은 다시 한 경기 최다 기록 타이 기록이 나옵니다. 김민지 타치아웃. 자, 크리스 선수 대신 박슬기 선수가 3세트 경기에 투입이 되는데요. 선수가 그동안 연타에 많이 재미를 붙였었는데 조혜정 감독 부임 이후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서브 득점 지정희가 들어오자마자 서브 득점을 합니다. 네,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드린다면요. 선수 생활을 할 때 돌아가서 자꾸 하신 박진원 그 전문의사님 감독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300개 이상 서브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자, 그만큼 연습을 통해서 서브를 충분히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막혔습니다. 범실이에요. 범실입니다. 네. 양효진 선수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양효진 선수의 범실로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네. 자, 훈련하는 과정에서 뭐 질과 양이 있습니다만 서브만큼은 많은 치료를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박진관, 자꾸 터치감을, 예. 네, 박진관 지도자님이 자꾸 하신 분인데 네. 뭐 그분도 그랬었고요. 그 밖에 예전에 태광산업의 송세영 씨라든가 이렇게 서브에 신경을 많이 쓰던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송세영 선생은 지금도 뭐 살아계십니다만은 네. 중앙여고 그리고 태광산업에서 지도자를 하셨는데 네. 스핀 서브 특히 뭐 좌회전 외전 서브 이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해서 선수들에게 많이 보급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지도자도 좀 그런데 눈을 좀 떠야 될 거예요. 네. 자, 왼쪽 오픈 김민지. 김민지의 득점. 김민지 네. 쪽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이 변화된 공인과 변화된 이후에 변화가 더 심해졌거든요. 네. 제가 한 말씀 지적을 해드린다면 대한항공의 신경수 선수가 서브 득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엔드라인 회전 끝에서 서브를 넣습니다. 아, 지금 좌회전 서브, 사이드 스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김민지가 사이드 스핀을 걸어서 아주 절묘한 서브가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볼이죠. 그렇습니다. 저것이 이제 사이드 스핀 서브. 지금은 이제 좌회전 서브라고 하는데요. 네. 테크니컬 타임아웃 8-6으로 GS 칼텍스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브 득점도 있고요. 네. 결국 범실이 좀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GS가 테스가 서브가 좀 변화가 오고 강해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저 선수가 사냐 선수입니다. 크로아티아 용병 사냐 선수. 지금 그 흥국생명의 미아 선수. 이 미아 선수와 그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룸메이트입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미아 선수와는 지금도 전화 통화를 늘 주고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 추측입니다만은 네. 아마 한국이란 나라 아마 왔기 때문에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란 나라 네. 괜찮으냐? 근데 미아 선수가 나쁘다고 하실 리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용병에 대해서 후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 정말 아주 귀한. 귀빈처럼 모시죠. 네, 저 선수가 사실 그 안젤코 아 이번에도 사이드 스핀 서브 했었는데 조금 짧았네요. 안젤코 선수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다고 하고 일본에서 뛰고 있는 네. 네 그리고 지금 수원 축구대표 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그 마토 선수가 일본에 있다가 다시 한국 수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마토 선수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무회전 서브 중앙 정대영 맞고 나가죠. 맞고 나갔습니다. 정대영의 득점. 아무튼 파워는 흥국생명의 미아보다 더 세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포지션은 라이트고 미아는 레프트입니다만은 미아가 지금 이제 흥국에서 라이트로 이동을 했죠.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또 왼쪽 오픈 박슬기. 자 받쳐 올라갑니다. 왼쪽 오픈 자 배유나 스파이크 브로킹 바운드. 현대 좋은 기회입니다. 백어택 황현주 타치아웃. 황현주의 포인 공격 통합니다. 점차. 자 케니 선수가 열심히 몸을 풀면서 상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염혜선 선수도 프레송 서브인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꽤 까다로운 서브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짧은 서브 그러나 잡혔습니다. 오픈 배윤아. 자 정면 대결입니다. 박슬기 빈자리 떨어졌네요. 떨어졌네요. 박슬기의 영리한 플레이. 네. 그 전에 베이라 선수가 지금 왼쪽에서 공격을 시도한 것이 유호브럭에 걸리면서 네. 반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베이라 선수의 스텝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여고 3학년 때 그 윙스파이커의 그 스텝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 동작도 작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짧은 서브, 행운의 서브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나혜원! 네, 잡혔습니다. 황현주 밀어넣기 속지 않았습니다. 자 중앙 정대영 스파이크 쳐내기 들어왔네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사실 정대영 선수가 초반에 이제 합류해서 이 수비하랴 공격하랴 상당히 부담이 많았는데 조혜정 감독이 이 수비 부담을 빼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컨디션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 선택은 아주 옳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왼쪽 박슬기 밀어넣기 잡혔습니다. 뒤로 나혜원 속지 않았고요. 자 김수재 연타 영리한 공격입니다. 지금 강타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위 수비진이 좀 전진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상대가 주춤거리고 강타가 안 나올 때는 수비 범위를 좁혀줄 필요가 있거든요. 넥스트 플레이를 항상 생각을 네. 해야 되는데 기다려요. 리딩이 조금 좀 늦었어요 이번에. 네. 네. 자 박슬기 대신에 오하영이 들어가서 서브 넣습니다. 뭐 문용관 해설위원도 지도자 할 때 그런 얘기를 늘 선수들에게 합니다만 잘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죠 가끔. 오하영의 서브 잡혔네요. 자 시간차 배윤아 잡혔습니다. 뒤로 갑니다. 나혜원 스파이크 쳐내기. 이번에는 나혜원이 이겼습니다. 11-10 한 점 차로 앞서가는 GS 칼텍스 1세트에 무력하면서 완전히 벗어나서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때 3-1로 패했고 2라운드 때는 3-0으로 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동 개인 시간차 한 스텝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김수지 선수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네, 뭐 양쪽 사이드 공격수를 백으로도 김수지요. 네. 오른쪽으로 한 스텝을 이동하면서 이동 개인 시간차였습니다. 네. 동점 타. 현대건설이 앞서는 것은 센터 포지션은 분명히 강하네요. 네, 자 김수지의 서브. 자 높이 올라오면 정면 대결. 자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지가 손끝 보고 밀어 때렸습니다. 저런 공격은 상당히 영리한 공격이죠. 그렇죠. 그냥 벽치기를 하느니 저렇게 이제 손톱 보고 밀어 때리는 것이 정석인데 나혜원이 빠지고 최유리가 들어가서 서브했습니다. 최근에 서브 연습들을 GS 선수들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서브가 나올까요? 자 러닝 점핑 서브인데 자 무회전 서브
자, 비석공 빗 맞았습니다. 이번에 바가지 안타. 정말 행운의 득점이죠. 네, 야구에서 말하는 바가지 안타라고 하죠. 빗 맞은 것이 들어갔습니다. 네. 뭐 텍사스 리가라는 것도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정식 용어고요. 자, 황현주의 각 서브 들어왔어요. 아, 안쪽. 오늘 다섯 개째 서브 득점. 하나만 더하면은 한 경기 본인의 최다 서브 에이스 여섯 개 타이 기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전 시간 요청하는 조혜전 감독. 역전 서브 에이스가 나오니까 얼른 불러내는군요. 네. 조혜전 감독. 우리가 보완이 돼야지 공격을 미지를 가지고 점수를 올리러 들어갔는데 그런 건 좀 안 돼. 끝까지 따라가서 라인을 밟고 타진을 해야지. 공개 돌리고. 그리고 연주구 지금 강타 못 때리는 상황이잖아. 웨이트만 받아. 웨이트만 받아. 진짜 알겠지? 진수. 지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기다리지 말고 잡아줄 상에 잡아라. 우빙이 좀 적다 하는 그런 지적인데요. 네. 자, 제가 조혜정 감독 인연이 제가 76년도로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70년도 모티를 가기 전에 대신 고등학교 있으면서 대표팀하고 게임 파트너를 많이 해줬거든요. 네. 아, 이번에도 좋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자, 김민지. 자, 짧습니다. 짧습니다. 자, 황현주 스파이크. 자, 배윤아의 네거 도망갑니다. 이동 지정이 택샷. 잘 도망갔네요. 네. 그나마 발이 가장 빠른 선수가 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GS카텍스의 가장 취약점이 빠른 선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취약점인데 그나마 지정이가 지금 빠릅니다. 지정의 서브. 자, 왼쪽 세석공 쳐내기. 윤혜숙 선수의 득점. 자, 정말 라인을 선근 선수들, 고참 선수들의 좀 노련미가 빛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의 해결사의 과외, 그리고 네트 싸움에서 지혜로움이 지금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윤혜숙의 서브. 자, 이동 정대영 빈자리. 정대영의 밀어넣기 통했습니다. 정대영 선수가 오늘 9점을 지금 핵을 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평균 한 경기에 10점을 따고 있거든요. 거의 뭐 근접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에 정대영이 있고 배윤아가 있고요. 이승자 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리시브 됐고요. 자, 중앙 양효진 받쳐 올라갑니다. 2단 라스트 기회는 다시 현대건설. 자, 양효진이 리시브 했고 왼쪽 박슬기. 아, 이번에 범실이네요. 박승희가 다시 범실을 하면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15-14로 GS칼텍스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아, 역시 범실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요. 네. 자, 이번 세트 들어서 벌써 4개째 범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백어택 황현주 후위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빨라요. 들어가는 스텝도 빠르고 스윙도 빠르고 거기에 마지막 히트하는 손목도 빠르거든요. 네. 완벽한 브로킹이 이루어지면 정말 브로킹 맞고 나가는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점이 됐고요. 자, 양유진의 프레스오브. 백어택 김민지. 아, 그러나 김민지는 후위 공격 조금 약하죠. 아, 네. 결국 지금 선택이 좋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이번에는 16-15로 현대건설이 경기를 뒤집으면서 테크니컬 타임아웃. 현대건설이 앞선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주 거의 뭐 태권도로 말하면 약속대련하는 식으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주고 있는데 네. 이번 세트가 고비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GS카트에서 이번 세트를 가지고 간다면 정말 경기도 재미있어지겠죠.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조혜정 그 감독의 몬트리올 올림픽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연습게임 파트너로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브 리시브였거든요. 네. 그만큼 여자선들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서브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변화가 많은 그런 서브를 구사하면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제 그 송세영 씨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벌써 그런 회전을 주는 서브를 많이 개발을 해서 네. 많이 보급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네. 중앙여고 감독을 하다가 이제 태광산업 감독도 했던 송세영 선생이 그런 데 많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죠. 네네. 박진관 선생도 이제 서브 연습을 많이 시켰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결국 동메달까지 딴 거 아니겠습니까? 몬트리올 가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백어택 김민지 위력이 없습니다.
자, 도망갑니다. 이동. 떨어졌나요? 떨어졌어요. 김수지 선수의 이동 공격이 오늘 제법 재미를 봅니다. 11점. 자신의 평균 득점 7.8점을 이미 능가하는 점수를 올려주고 있는 김수지. 2라운드보다 3라운드가 훨씬 좋아지는 김수지입니다. 자, 양유진의 서브. 역시 후레 서브 에이스. 서브가 좋네요. 네. 오늘 첫 서브. 이번 시즌 6개째 서브 득점. 지금 말씀하신 플랫이라는 그 자체가 유니크한 것 아닙니까? 네. 결국 점프를 하면서 타점을 잡아가지고 네트로 통과할 때 직선으로 하거든요. 네트로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으로 떨어질 때 스피드가 더 붙거든요. 그러니까 손목 슬랩을 주지 않고 그대로 밀어치는 서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조혜정 감독. 우리 몇 프로야? 어? 어디다 올려야 되면 성공 만들어서 대기하고 결정을 해야지. 어? 그것도 못 돌니까 당근 내렸잖아. 자, 지금 뭐 이숙자 세트하게 얘기를 했나요? 어느 선수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숙자 선수의 같은 볼 배급에 대한 그 주문이었죠. 네. 그렇지만 뭐 그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스브 잘 나가다 범실하는 것은 결국 서브거든요. 자, 옆에 있는 남자가 아마 에이전트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사냐 선수가 한국 여자 배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양유진의 서브. 자, 25점 짧았고 뒤로 갑니다. 이동청. 아, 정대영. 자, 막혔습니다. 왼쪽 오픈 정면 대결. 배윤아 나가나요? 배윤아 선수가 역시 지금 좌우 공격수로의 기능은 한일려고 3학기 때 기능보다도 좀 못합니다. 배윤아 선수 많이 좀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이번 세트 아직 득점이 없어요. 네. 자, 그러나 뭐, 오늘 서브 리시브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유진의 서브. 역시 프레스 서브. 아, 이게 뭡니까? 위험합니다. 기회는 다시 현대건설로. 도망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자, 세석공 박슬기. 자, 다이빙 잡아냈고요. 중앙 청대영. 그러나 브로킹 바운드. 현대 연설 역습. 왼쪽 박슬기 브로킹 바운드. 제스칼텍스의 좋은 기회. 세석공 배윤아. 그러나 파츠 올라갑니다. 라스트 황현주. 아, 이게 뭡니까? 황현주가 마음이 급했어요. 아, 욕심이 좀 컸네요. 네. 자, 지금은 타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황현주 선수가 후위에 있었고 네트 쪽으로 붙었고 볼을 또 얕지 않았습니까? 자, 석점차로 추격하는 GS칼텍스. 거의 대등하게 가다가 막판에 조금 점차가 벌어졌는데 다시 일단 추격을 합니다. 네, 나현 선수가 다시 팀이 됐죠. 전방에 나혜원이 있습니다. 자, 석공 떨어졌습니다. 김수지. 네. 연배선과 아주 좋은 호흡이고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격 득점은 김수지보다 양효진보다 김수지가 훨씬 많네요. 아, 그렇습니다. 공격 득점이 양효진 선수가 3점, 5점, 6점이 있는데 김수지 선수가 벌써 몇 점입니까? 자, 김수지 선수가 지금 12점. 자,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 자, 시간차. 나혜원 터치아웃. 이번에 잘 도망갔습니다. 저렇게 이제 조혜정 감독이들 나혜원 선수에게 지적하는 대로 빨리 움직여줘라 하는 얘기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네. 흥국 생명의 게릴라 부대만큼은 못합니다만은 아, 그래도 지금 잘 도망가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대영의 서브. 아, 저 올라가고요. 자, 황현주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뒤로 박슬기 스파이크. 아, 김민재 니고. 자, 정면 대결 갑니다. 두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윤아. 배윤아가 오래간만에 한 건 했습니다. 자, 정말 좀 새로운 의미가 있네요. 두 점차 18-20. 이번에는 황현주 감독의 작전 시간. 세르마라 반대쪽 가는 건 수비한다고. 네. 바로 브로킹 타임이 전체적으로 빨라. 천천히 가. 지금 좀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님 지적을 했습니까? 아, 네. 지금 배윤아 선수가 마지막 공격하면서 득점을 얻었고요. 네. 나현 선수도 그렇고 지금 스트레이트 방향을 분명히 지켜라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허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잡아주네요. 네. 자, 정대영의 서브. 리시브 좋았고요. 자, 시간차 황현주. 그러나 브로킹 가운드. 왼쪽 배윤아 밀어 때립니다. 그러나 받쳐 올라갑니다. 박슬기 스파이크 들어갔습니다. 박슬기의 득점. 네, 박슬기 선수는 스피드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자, 배윤아 선수가 고등학교 때 친구 같은 그 스피드가 필요하다면 그 실력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센터풀이를 하다 보니까 자꾸 볼이 뜨면 볼 밑에 미리 먼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뭐 오늘은 왼쪽 공격수로 뛰기 때문에 네. 아, 좀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배윤아 빈자리 속지 않았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브로킹 기회, 브로킹 바운드. 나혜원 스파이크 득점. 김수지와 윤혜숙이 있는 방벽을 뚫었습니다. 네,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를 공략을 했죠. 네. 네, 완전히 그 브로킹 사이에 개구멍이 있었거든요. 아주 절묘하게 잘 뚫었습니다. 그 구멍이 좀 컸네요. 네. 자, 배윤아의 프레스 서브. 자, 뒤로 황현주 막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두 번째 황현주 브로킹 바운드 라스트. 기회는 다시 현대건설. 자, 김수지가 움직입니다. 비석공 들어갔네요. 한수 선수 정말 오늘 활약이 대단하네요. 네. 자, 13번째 득점을 올리는데요. 공격으로만 지금 12번째 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공격 득점은 양효진보다 지금 훨씬 많아요, 오늘. 네, 그리고 공격 성공률도 64%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브로킹 득점은 양효진이 많지만 오늘 공격 득점은 김수지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 박주화 선수가 서브으로, 김주화 선수가 서브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서브. 한손 토스. 나혜원. 자, 중앙 양효진. 자, 양효진 선수도 지금 10번째 득점이거든요. 네. 자, 현대건설의 강점을 하나 보실 수 있다는 것이 양현주가 12득점, 김수주가 13득점, 그리고 양효진 10득점, 케니가 13득점이거든요. 네. 모두 골고루게 모든 선수가 득점 두 자리를 찾았다는 게 강점이네요.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는 점. 네. 상당히 강점이죠. 자, 1대1 붙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윤혜숙과 나혜원 선수의 1대1 대결에서 나혜원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7점째. 자신의 평균 득점이 한 경기 7점인데 네. 딱 자신의 평균 득점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GS카드에서는 김민지 선수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 10득점째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좋아요, 김민지 선수는. 네. 네. 자, 나혜원의 서브. 자, 왼쪽에서 시석공 통했습니다. 윤혜숙 선수의 시석공. 자, 윤혜숙 선수 정말 알토란 같아요. 네. 네, 완전히 뭐 우렁박이죠. 공격해줄 때도 적당히 해주고 수비도 네. 완전히 책임져주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리시브 부분에서도 5분의 2 정도를 차지해주거든요. 네. 자, 세트포인트. 아,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나요? 들어왔어요. 여섯 개째 자신의 타이 기록. 한 경기 최다 서브에서 타이 기록을 세우는 강현주 선수. 25대 20으로 접전 끝에 현대건설이 3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에 몰리고 있는 GS 칼텍스. 과연 4세트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수원체육관입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현대건설과 GS 칼텍스 이제 4세트에 돌입합니다. 자, 3세트 중반전까지 거의 뭐 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 마지막 고비길에서 현대건설이 좀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끌고 또 분위기를 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브와 서브 레시브 아닙니까? 네. 결국 서브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20점 이후 쉽게 갔습니다. 서브 에이스가 지금 4대1로 나와 있습니까? 네, 4대1입니다. 세 번째 세트요. 그렇습니다. 역시 네. 그 서브가 강한 팀이 이긴다는 승리 방정식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1세트부터. 그렇습니다. 자, 4세트 시작됩니다. 나혜원. 자, 브로킹 바운드 떨어졌습니다. 나혜원의 득점. 과연 4세트를 따내고 풀세트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계속 칼텍스. 조혜정 감독이 지금 뭐 사냐 선수도 와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 상당히 지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아, 나가네요. 제시카 선수가 밀어낸 것이 네,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제시카 선수는 아마 사녀 선수 잘 모를 겁니다. 방정석에 있는 사녀 선수 봐도 모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네, 아직까지 뭐 결정된 것이 없다고 지금 네. 이야기하는 조혜정 감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뭐 계약서에 사인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석공 제시카 전해기. 그러나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제시카가 오늘 경기가 어쩌면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지는데요. 높죠? 비율적으로 네, 좀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네. 높아 보입니다. 자, 나혜원의 서브. 짧은 서브. 자, 석공 김수지. 오늘 김수지가 맹활약입니다. 자, 정말 김수지 선수 지금 14번째 득점인데요. 네. 자, 강현주 선수와 딱 한 점 차입니다. 작년보다 아주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아, 네. 양효진 선수는 원래 발이 좀 느린 선수입니다만은 김수지의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자, 리시브 잘 됐고요. 석공 제시카. 백 A 석공. 이승자 세터와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역시 브라질에서도 센터로도 이제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자리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모든 그 위치로 소화할 수 있는 선수죠. 네. 자, 리시브 짧았고요. 자, 브로킹 체스 캐니. 그러나 브라카우 정대영 손 맞고 나갑니다. 캐니의 득점. 자, 여자 선수들도 조금 체력적인 것을 높여서 점프가 조금 향상이 된다면 오버브럭이 가능하거든요. 네. 오버브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브로킹 나쁨 많이 나갑니다. 많이 키죠. 네. 서브 범실 캐니. 이 캐니 선수와 흥국생명 니아 선수는 그 이태리 서롤리 팀에서 같이 뛴 경험이 있는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친한 선수들인데. 자, 왼쪽 갑니다. 윤혜수. 자, 브로킹 라운드 시켰습니다. 세석공 배윤아 브로킹 양효지. 이제 만약에 사자 선수까지 들어오면 미아 선수가 상당히 두려워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즐겁게 만나고 대화도 통할 수 있다면은 조금 뭐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 나현정 선수가 서브 리시바로 들어갔습니다. 남지현과 나현정이 서브 리시브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자, 이동 석공 잡혔습니다. 양효진 다이빙 남지현 좋은 수비. 그리고 정대영. 아, 이번에 그대로 나갔나요? 그대로 나갔다고 판정합니다. 정대영의 범실. 아, 그런데 맞고 나갔다고 수정을 합니까? 네, 맞고 나갔다고 지금 판정을 지금 번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대영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전영아 심판이 상당히 심판 잘 보는 심판 중에 한 명인데. 자, 어디로 갑니까? 석공 양효진 2단 넘어갔습니다. 아, 그럼 날아가는군요. 자, 양효진의 석공이 통합니다. 네, 이숙자 선수가 어렵게 수비를 했습니다만 정대영 선수가 브로킹 후에 두 번째 동작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네. 자, 황현주 감독이 상당히 구심 쪽에 와서 열을 내고 있는데요. 뭔가 좀 고마땅해하는 표정이에요. 자, 양효진의 프레스 서브 리시브 됐고요. 자, 석공 정대영. 자, 2단 다시 황현주 스파이크 브로킹 바운드. 자, GS의 역습 석공 나혜원 떨어졌습니다. 나혜원의 득점. 상당히 템포가 빨라지고 있는 양팀의 대결 4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경기 뭐 감독도 해봤습니다만은 감독들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어필하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내 프로 컵대 모든 심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사실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한국 심판들. 그럼요. 네. 자, 황현주 밀어넣기 막힙니다. 위험합니다. 윤혜숙 스파이크 브로킹 라운드. 제스칼 텍스의 역습 기회. 뒤로 제시카 스파이크 득점. 아, 두 점차. 네. 자, 그런 부분에서 감독들도 심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경기 흐름에 어떤 경기를 맥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환점이 아니라면은 오심도 잠깐 있어도 어떻게 보면 경기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수긍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자, 리시브 좋았고요. 석공 김수지. 그러나 잡혔습니다. 기회는 다시 현대건설로. 자, 뒤로 갑니다. 황현주 스파이크 타치아웃. 아, 순간적으로 염혜선이 뒤로 잘 돌렸어요. 아, 빨랐습니다. 네, 염혜선 선수들이 갈수록 시즌이 진행될수록 정말 좋아지거든요. 아, 염혜선 선수가 프로 3년차. 아, 지금 제스칼텍스 이진세터 시은미 선수와 네. 동기생이죠. 그렇죠. 자, 윤혜숙의 서브 무회전 서브. 어디로 갑니까? 나혜원 스파이크. 자, 신혜지의 네거 중앙 김수지. 자, 브로킹 가운데 됐습니다. 자, 왼쪽으로 갑니다. 배윤아 스파이크 맞고 나왔어요. 아, 브락 아웃. 배윤아의 득점. 사실 현대건설 전 감독 홍성진 감독이 네. 그 당시 드래프트에서 시은미를 잡을까 선을 잡을까 두 세트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염혜선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이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때 만약에 시은미가 현대건설을 왔더라면 지금 시은미가 주전 세트 뛰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시은미 선수 상당히 장래성 있는 선수인데 아마 염혜선 선수 뛰는 거 보면은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숙자 세타가 워낙 고참이고 노련한 세타이기 때문에 아직은 1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시은미 세타도 네. 아마 주전 세타로 기용될 날이 머지않아 오겠죠. 그렇죠. 네. 아, 그렇지만은 너무 그 공백이 길어진다면 또 감각은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서브 득점이 현대건설이 5개가 많고요. 브로킹 득점도 수억점이 많고 범실은 현대건설이 무려 13개가 많습니다.
황현주 감독이 가는 팀은 항상 범실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황 감독은 그때 개의치 않습니다. 아, 뭐 범실 할까봐 조바심내는 것보다는 시원스럽게 공격하는 것이 낫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아, 네, 뭐 공격적인 그 백으로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결국 범실이 많아진다면은 박빙의 경기 아니면 포스트 가서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김민지가 들어갔는데 아 이번에 배윤아의 서브 범실. 오늘 GS 선수들도 서브 넣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서브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네, 양구도 빨라졌습니다. 그럼 에이스는 지금까지 현대가 더 많습니다. 네. 자, 황현주의 서브. 아직 한 점 뒤지고 있는 현대건설. 황현주의 날카로운 서브. 자, 왼쪽 나혜원 스파이크. 안쪽 떨어졌습니다. 아, 넘어갑니까?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GS 칼텍스. 나혜원 스파이크. 그러나 황현주의 네거. 오픈 캐니 포인트. 끈질긴 수비력이 득점을 만들어내는데요. 동점타. 자, 황현주 선수 정말 지금도 서브가 좋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개인 신기록 또 여자 배구였던 한 경기 최다 서브 득점이 나올까요? 자, 황현주가 지금까지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 자신의 최다 서브에서 타이 기록. 자, 이번 서브는 길게. 아, 에이스 들어왔어요. 개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최고 기록 한 경기 서브 에이스 7개가 나왔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데요. 네. 자, 오늘 현대건설이 서브 득점 9개를 만들어냈는데 황인 선수가 이제 7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뭐 최고 연동 줄만하죠, 황인주 선수. 아, 그렇네요. 사실 이경수 선수보다 500만 원을 더 받고 있거든요. 황인주 선수가. 놓치면 안 돼, 받아야 돼. 제시카, 항상 공을 누른 크게 또 준비하고 있어야 특공 바로 처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은 GS가 다른 날보다는 플레이가 잘 되는 날입니다. 서브 리시브도 웬만큼 되고 네. 그리고 서브도 상당히 좋아진 느낌이 들고 근데 역시 그 해결사가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점. 사실 그렇죠. 서브 리시브가 흔들릴 때 2단 토스 올라가면 그것을 한 방에 끊어줄 수 있는 해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스카텍스가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오하영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를 쓴다. 오하영도 크로스 서브가 좋은데 크로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배윤아 쪽으로 잡혔고요. 석공! 아, 나이스 비석공이 나왔습니다. 제시카. 이속자 세타와 호흡이 아주 찰떡처럼 잘 맞아 들어갔어요. 네, 리시브만 정확히 된다면 제시카의 역할은 정말 가운데 더 클 수도 있거든요. 네. 자, 9대9 동점. 나혜원의 서브. 강 서브. 아, 좋은 서브 들어갔습니다. 캐니. 자, 떨어집니다. 라스트입니다. 기회는 다시 GS로. 어디로? 자, 이동석동 제시카 쳐내기 성공. 캐니와 제시카 1대1 대결. 제시카가 이깁니다. 제시카가 이번 세트 5점. 컨디션 좋네요. 네, 괜찮습니다. 센터 자리 확실히 자리 잡았어요. 네. 10대9 앞서는 GS 칼텍스. 나혜원의 서브. 자, 전진 회전 서브입니다. 감겨 들어가는 서브. 오픈 캐니 또 잡혔습니다. 세이석공 김민지. 그러나 디그가 됐습니다. 다시 오픈 캐니 빈자리. 아, 속지 않았습니다. 2단 캐니의 영리한 득점. 저게 이제 캐니 루트라고 할 정도로 자, 예. 처리하기 어려운 볼은 저 루트로 많이 갑니다. 예, 지금도 계속 타임이 안 맞으면 오버핸드로서 저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것을 먹는다면 좀 문제네요. 예전 월남전 때 호지명 루트라고 있었는데 아주 좀 절묘한 루트입니다. 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서브 범실. 절묘한 수지. 루트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루트로 가서 리시브를 하면은 결국 레프트 위에 위치한 김민지 선수 공격을 가담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네요. 아, 멋진 공격 루트였습니다. 이 캐니 선수. 자, 리시브 잘 됐고요. 석공 양효진 잡혀 올라갑니다. 뒤로 정대영 브로킹 바운드. 오하영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앙 양효진. 자, 다이빙 잡아냈습니다. 김민지 연타 또 잡혔네요. 석공 양효진. 자, 좋은 급해 중앙 정대영 득점. 아, 정대영 선수가 어렵게 득점을 했습니다. 네. 정대영 선수도 오늘 11점 자신의 평균 득점 10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GS 카트에서 조금 변화된 모습. 정대영 선수를 쉬게 하면서 득점 성공률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점유라고요. 역시 수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인지 득점이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오픈 캐니.
아, 나갔어요. 나갔어요. 케니의 범실. 자, 제시카 테스가 네 번째 세트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마 사녀 선수가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오히려 마음이 좀 든든해서인지 네. 프레이가 위축되지 않고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황현주 감독. 올라가서 내가 내 공격 1년을 가지고 하나 둘 내가 때리는 타이밍을 가지고 때려줘야 되는데 강하게만 때리려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서브를 해주고 짧은 거 빨리 들어가서 해줘. 빨리 들어가서 해줘. 황현주 감독 이 장모상을 치르고 와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주의금을 잡았는데 조금 잘 안 풀린다는 듯한 표정이죠. 네, 그렇죠. 생각보다는 잘 안 풀린다는 표정이에요. 자, 제시카의 서브 짧게 들어갔습니다. 자, 중앙 파고드는 양효진 안쪽. B에서 A로 파고드는 양효진의 공격이 통합니다. 저렇게 이제 상대방 브로커를 교란을 시키려면 자꾸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트에서 걸림이 많고 움직임이 많으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네. 자, 케니의 서브, 강 서브. 자, 리시브 좋았습니다. 뒤로 도망갑니다. 이동. 자, 막혔습니다.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정대영. 다이빙 시네지. 그리고 양효진 떴습니다. 아, 이번에 맞고 나가는군요. 양효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김민지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죠. 네. 자, 양효진 선수가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화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참 이뻐 보입니다. 이번에 약간 짊어지고 때렸는데 네. 김민지의 손가락에 맞았습니다. 한 점 차로 승격하는 현대. 케니의 강 서브. 깁니다. 깁니다. 동점 찬스. 세이석공 윤혜숙 빈자리. 다이빙. 2단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윤혜숙의 두뇌 플레이 통했습니다. 동점. 윤혜숙 선수도 오늘 8점을 땄으니까 자신의 평균 득점 6점보다는 초과 달성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자 경기 현대건설을 이번 시즌으로 처음 중계를 합니다만 윤혜숙 선수를 참 칭찬하지 않는 것을 저 선수를 보니까 석진우 선수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네, 역전 기회입니다. 그러나 위기 보면 김민지 스파이크. 아, 나갔습니다. 역전 당했습니다. 김민지의 범실. 이렇게 해서 14-13 한 걸음 앞서가기 시작하는 현대건설. 계속 40점인가요? 네. 자, 케니의 서브가 계속 들어갑니다. 강 서브 내서 맞고 들어갑니다. 자, 비석공 정대영. 그러나 위력이 없었습니다. 다시 윤혜숙 스파이크 브라킹. 정대영이 잘 쓸어 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득점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제 또 역전을 당해서 네. 멀리 추격을 추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브라킹 두 개. 이번 시즌 16개째 가로막기 득점. 이 브로킹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정대영. 자, 백어택 케니. 케니의 플레이 공격. 냉정 침착하지요. 케니 선수. 네. 표정 변화도 없으면서. 오늘 GS카트가 지금과 같은 경기를 첫 번째 세트를 제외하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트에 이런 경기를 보인다면 정말 외국인 선수 해결사 하나만 있다면 정말 GS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느끼게 하네요.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자, 염혜선의 서브. 자, 짧은 서브입니다. 2단 패스페인트 통했습니다. 이숙자 선수의 오늘 처음으로 나온 패스페인트 득점. 15-15 동점 타. 강현주 감독이 약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숙자의 서브. 자, 무회전 서브. 자, 뒤로 가는 황현주 밀어넣기. 잡혔습니다. 다시 도망갈 수 있는 기회. 나혜원. 자, 중앙 양효진 득점 잘 틀었습니다. 16-15 테크니컬 타임아웃. 다시 한 점 앞선 현대건설이 먼저 점수에 도달했습니다. 네, 양효진 선수가 지금 가운데에서 센터 프레임 브로킹 위에 득이된 볼에 가운데서 시간 정격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마치 약속 때리는 한 것처럼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11점부터 14점까지 이 케니 선수의 서브 차례에서 완전히 판도가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 점 차입니다. 네, 말씀을 드린다면 양효진 선수나 김수 선수가 예. 득점을 볼까요? 황현주 선수가 17점, 케니가 17점. 좌우 쌍포가 잘 터집니다. 김수지가 14점 중앙에서 정재영이 11점, 김민지가 10점, 나혜원 10점. GS 칼텍스가 오늘 골고루 득점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현대건설 황현주, 케니, 김수지 자신의 포지션에서 충실하게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남자 배구 같은 경우는 센터 공격수들은 브로킹 속공 아니면은 네. 시간차 공격에 큰 공격을 가담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대건설이나 또 여자 배구에서 보면은 센터 플레이어들도 시간차 공격을 때린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의 하나입니다. 네. 제시카와 정대영이 후위로 빠지면은 리베로와 교대를 시켜주기 때문에 네. 이 수비스 시스템이 지금 보신 것처럼 김민지와 남재현 상당히 심플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배윤아까지도 가담을 하죠. 그렇죠. 배윤아, 김민지 그리고 나혜원이 가끔 이제 참여하는 정도고. 네. 자 왼쪽으로 갑니까? 정대영 그러나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정대영 선수. 사실 수비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면 종전에는 한 7~8가지가 됐거든요. 이제 GS 칼텍스의 수비 시스템이. 네, 지금 보시면은 옛날에 사이드아웃 제도가 있을 때 같은 수비 포메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양유진의 서브 조금 길었습니다. 양유진의 서브 범실. 지금 이렇게 조혜정 감독이 리시브 포메이션에 좀 변화를 주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것이죠. 네, 네. 코트가 넓거든요. 선수들 그렇죠. 체격이 작기 때문에. 센터들도 수비에 가담하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 서브냐 이 프레스 서브냐에 따라서 두 명이 잡느냐 세 명이 잡느냐 이런 것도 그렇죠.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네. 나혜원 그대로 나가나요. 나혜원의 범실. 자 부정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윤혜숙의 서브 차례입니다. 윤혜숙 서브. 자 리시브는 일단 됐습니다. 왼쪽 김민지 밀어넣기 다이빙. 자 라스트 황현주 득점. 이거 보십시오. 자신의 득점 자리에 득점을 못하니까 역습을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기회가 왔을 때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네. 결국 공격 성공률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GS거든요. 자, 작전 시간 요청하는 조혜정 감독. 마지막 작전 시간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점수는 석점차 19-16 석점을 현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기 잤다 했는데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유래수기 자운데 뭐하려고 코타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네. 저 코너 보고 때리려고 그랬던 거야. 하나만 처리해줘. 하나만 GS 그래도 GS가 오늘 경기를 보니까 어떤 희망 같은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플레이가 종전보다는 좀 많이 낮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 공격 성공률이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현대건설이 45.5고 네. GS가 35.5%거든요. 그렇죠. 자 나혜원 자 브로킹 바운드 오물오물 떨어졌습니다. 나혜원의 득점 헨이 손 맞고 떨어졌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현대건설은 지금 공격으로만 득점이 62점, GS는 지금 44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자, 배윤아의 프레스 서브, 좋은 서브입니다. 에이스! 배윤아가 서브 연습 많이 했다는 게 바로 저런 거죠. 그렇죠. 지금 아주 정확하게 히트가 됐고요. 네. 변화가 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확하게 손에 맞지를 못했죠. 볼이 막 흔들렸어요. 네. 여섯 개째 서브 득점, 이번 세트 또 날카로운 서브입니다. 자, 브로킹은 이럴 때 해야 되는 건데요. 나갔습니다. 브로킹 의식하다가. 자 그러나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전영아 주심 맞고 나간 것인지 그대로 나간 것인지 작년에 이 루마니아에서 열렸던 심판 국제심판 강습회에서 국제심판 선발을 낸 강습회에서 1등을 했던 심판이에요. 전영아 심판이 그렇죠. 이론 네. 실기에서 모두 1등을 했었어요. 네. 우리나라 심판 자질은 상당히 그 훌륭합니다. 네. 그 당시에 디렉터로 참가했던 러시아 심판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좋은 실력을 발휘했던 심판입니다. 타치아웃이 되네요. 네. 황현주 선수의 득점이 됐습니다. 네, 전영아 심판이 금년 국제대회 3경기만 치르면 정식으로 이제 국제심판에 등극을 합니다. 네 그렇소. 그걸 이제 캔디데이트라고 합니다만 그렇죠. 캔디데이트죠. 예, 예. 자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중앙 다시 제시카 어물어물 라스트 좋은 기회입니다. 제시카 다시 잡아냈습니다. 케니 막혔네요. 다시 한번 케니 쪽으로 케니 막고 나갔습니다. 케니의 득점 스탠딩 점프 능력이 있는 것이 저럴 때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선수들도 네. 체력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연습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네. 바로 저런 부분에서 필요한 거죠. 한국 선수 가운데 저런 스탠딩 점프 능력은 이제 황현주 선수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탠딩 점프가 거의 안 되는 게 이제 한국 여자 선수들의 어떤 그 약점인데요. 그러나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까? 자 어느 부분에
타치아웃을 얘기하나요? 맞았으면 나혜은 선수 쪽이었었는데요. 네. 자, 보시죠. 캐니가 공격을 했고 나혜원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맞았으면 나혜원 선수의 손끝입니다. 오른쪽 손가락 끝인데요. 과연 어떤 판정이 날 것인지. 자, 이 그림 말고 또 다른 그림은 없을까요? 자, 자 지금 감독관들이 자 지금 아 지금 아 데드가 된 것이 아웃이냐 아 데드가 그렇군요. 된 것이 아웃이냐 세이비아에 아, 대한 그렇군요. 그거 아, 판정이군요. 아, 그렇죠. 아, 브라카아웃이 아니고 네 아웃이냐 이냐에 대한 네네네. 예 그것을 지금 나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네요. 아까 이제 그 현대건설 코트에 떨어졌을 때 네. 손 맞고 올라왔느냐 아, 바닥에 이미 키스를 했느냐 아니야 그 얘기예요. 네 그 장면을 좀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조혜정 감독이 자. 바닥에 닿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말이죠. 네. 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닥을 향해서 황현주 선수가 몸을 던졌는데 아 바닥에 키스한 것처럼 보이죠. 약간 어떻게 예, 손과 바닥과 컨상으로는 동시에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동시에 맞으면은 그건 이미 데드가 된 걸로 볼 떨어진 걸로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말이죠. 네. 네. 자, 이 그림 가지고는 판독관들도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글쎄요. 어떤 판정이 네. 나올까요? 조혜정 감독이 예리하게 보긴 봤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지만은 자, 발표를 들어보죠.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정상적인 플레이로 판독되었습니다. 아, 그러나 황현주 선수의 손에 맞았다고 지금 비디오 감독관들은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그 등 사이에 손과 같이 네. 갭이 있었다고 이제 본 것이겠죠. 그렇죠. 글쎄요.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판정은 이렇게 났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플레이로 판정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현대건설에서 좋은 기회 이동석 공 잡혔습니다. 오른쪽 나혜원 쳐내기 그러나 브로킹 캐니 안쪽으로 끌어나갔습니다. 캐니의 브로킹 오늘 처음 나왔고요. 이번 시즌 19개째 가로막기 득점. 자 거의 뭐 쇠기 박는 그런 브로킹 득점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6점 차가 됐습니다. 강 서브 황현주 비석공 제시카 그러나 브로킹 바운드 왼쪽 오픈 캐리 펑! 자 캐리가 자 결국 경기 후반부에 아주 우선 기록을 보여주네요. 벌써 7점 기록하고 있어 이번 세트에만. 네. 오늘 20점 기록하고 있는 캐리 아 정말 맹활약입니다. 아 또 불안하죠. 왼쪽 김민지 이번에는 네. 김민지의 득점. 11점째 네, 여전히 점수차는 넉점 차입니다. 자 여자 경기는 뭐 이 상황에서도 가끔 뒤집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집중력이 요하는 그런 순간이네요. GS 칼텍스 최유리 선수가 대신 들어가서 보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여기 뭡니까? 아, 네 집중력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결국 교체된 선수 교체되어 들어온 선수들의 범실은 좀 아쉽네요. 이게 매치포즈가 됐어요. 경기 마무리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웜업존에서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서브를 쳐서 김주아의 서브. 김주아 강 서브. 자 브로킹 바운드 뒤로 양효진 일단 위기 보면 중앙 제시카 그러나 김주아가 쫓아갑니다. 황현주 백어택 펑. 황현주의 마무리 득점. 이렇게 해서 25-19 네 번째 세트도 25-19로 안정된 전력을 보였던 현대건설이 다시 한 경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이 11승 3패 도로건설에게 브레이크를 걸린 이후에 말이죠. 다시 이제 승수를 챙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안정감을 또 찾는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단독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승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결국 현대건설의 상황을 보면은 역시 공격력에서 앞선다는 모습 그리고 강한 서브가 있다는 것 센터 플레이어들의 좋은 활약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이제 공격 루트의 분산 전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네. 오늘 현대건설의 플레이를 보면은 그런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센터가 되면 사이드가 살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사이드가 터져야만 또 센터가 살 수 있고요. 결국 정확한 리시버가 됐을 때 속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장모상을 치르고 3호제까지 마치고 오늘 다시 감독석에 복귀한 황현주 감독이 또 귀중한 1승을 챙겼습니다.